제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서울 계신 분들 미안합니다. 큰 정성 들이지 못하고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 뵙는다는 게 정말 미안한 마음이 분할이 없고요. 또 죄송스럽습니다. 오늘 이 단상이 한 번의 단상이 아니고 꾸준하게 이루어져서 말씀드린 것처럼 행동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될 수 있을까 하는 확실한 자신감이 이 안에 섞어지지 못해서 죄송스럽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를 초대해 주셔서 그래도 수원교회 발전과 미래를 위해서 뭔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러고 나니까 여러분들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사랑하는 마음, 귀한 마음이 마음속에서 섞여집니다. 저는 설교란 말을 상당히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전적으로 설교라는 말을 많이 기독교에 쓰고 있습니다만은 설교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목회할 때부터 별로 마음이 아프지 않아서 나눔과 공유다 이렇게 하고 우리 전진 참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보다는 보고라고 하는 말이 훨씬 더 가깝게 생활 가운데 느껴지는 것으로 봐서 설교란 것보다는 제가 이렇게 지내온 것들을 여러분 앞에 보고 드리면서 함께 공유하고 여기에 동감가는 것이 있으면 똑같이 공유를 하시면 함께 은혜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주제가 나를 살리는 정화정세라고 있는데 우선 이 말을 하기 전에 우리 한번 경험을 한번 해봤으면 하는데요. 보통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인지하는 단계가 있고 아는 단계, 두 번째는 뭐냐면은 믿는 단계가 있습니다. 아니까 그럴 것이다 라고 믿는 단계. 근데 그것보다 더 강력한 것은 경험 단계입니다. 알기는 알지만은 믿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믿기는 하지만은 경험이 안 된 믿음 가진 사람이 굉장히 많아서 우리는 철고시대 사람들은 쉽게 경험을 하는 그런 것을 나눠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제 자신의 우리 원리에서 말한 것처럼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우리 안에 또 내 안에 누가 계시죠? 하늘 부모님이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이란 말을 시켜나왔죠. 내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늘 부모님이 계시죠? 네. 계신다는 건 알고 계시죠? 네. 계시다는 걸 믿습니까? 네. 네. 그러면 알고도 계시고 믿고도 하신다면 경험해 보셨습니까?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 강의를 많이 듣고 내 안에 하늘 부모님이 계시다. 신성이 계시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계시다고 계속 믿고 있고 몇 가지는 우리가 어느 정도 공유를 할 수 있겠네요. 내 안에 하늘 부모님이 어쩌다 있는 걸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 매달 매일 매 순간 계신 것을 경험하느냐 하고 제가 질문해 보고 싶고요. 그것을 위해서 한 사례를 제가 설명드리고 실제적으로 내 안에 하늘 부모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거나 믿는 것보다도 경험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성화식 때까지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한 아름다운 걸음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불편하시더라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대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옆에 여러분 안에 분명히 하늘 부모님 계시다고 그러셨죠? 네. 자신이 없는 대답이세요. 계시다고 그러셨죠? 네. 예. 그렇다면 한번 옆에 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그리고 예, 떨어져 있는 분 가까이 좀 이렇게 가셨어요?
인사를 해보십시오. 안녕하셨습니까? 이게 보통 우리가 하는 인사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옆에 앉은 분이 내 안에 계신 하늘 부모님이 계심을 경험하신다고 그러면 그것처럼 옆에 앉아있는 분이 그 안에 하늘 부모님이 계시다는 것을 확실히 인지하거나 믿거나 경험하고 싶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인사를 드리겠습니까?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러십니까? 정말 천진 참번 옆에 앉아 계시면 그렇게 앉으셔가지고 고개만 끄떡 가십니까? 다시 한번 안녕하십니까? 예, 네, 우리 김포군 장관님 아닙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예. 자, 저는 이런 작업을 매번 교육 때마다 합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굉장히 많이 변화되는 걸 봤습니다. 지금 제가 마치 무슨 이벤트처럼 잠깐 얘기했지만은 이런 삶을 매초, 매순간 내가 지니고 사느냐 하는 것이 저는 최근에 이런 것을 느끼면서 굉장히 큰 걸 깨닫고 굉장히 빠르게 내 안에 신성이 확대되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참 제가 기분이 좋습니다. 저뿐만이 아니고 저와 함께하는 홈그룹이 있어요. 중국 학생들인데 12명이 완전히 축복받고 중국을 복귀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새벽에 성문대학교 기도실에서 40대 경배를 하면서 새벽에 계속 함께 이걸 위해서 서로 안에 계신 하늘 부모님에게 인사를 드리고 안부를 전하는 그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상당히 몸이 가볍습니다. 그리고 한 7, 8년 동안 알아오던, 예, 맞습니다. 알았다고 해도 말이 되겠는데, 알아오던 아주 악성 피부병, 예, 이렇게 멀쩡하게 생긴 사람 보이는 악성 피부병이 저한테 있었습니다. 그 녀석이 저한테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고맙다고 그러고 사랑한다고 그러고 슬슬 없어지지 않네요. 예, 저 기뻐해 주세요. 너무 기쁩니다. 예. 철저 당뇨는 아니지만은 항상 그것 때문에 신경을 써가지고 이렇게 관심을 표명하고 있었는데 아침 제가 여러분을 만나서 또 미안하고 죄송스럽고 감사하고 사랑을 얹으면서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표시를 봤더니 제가 지금 몇 년 동안 재본보다 훨씬 적은 수치로 떨어져 있어서 저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내 안에 신성이 점점 확대되고 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래 너 수원교회 가서 그거는 얘기하고 와라 이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공유를 좀 하려고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예. 네. 이것은 하나의 설교가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공유입니다. 공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저와 함께 말씀을 들으시고 그동안 다른 걸 해보셨지만 한번 이 얘기를 들어보시고 실제적으로 인지와 믿음과 생각을 넘어서서 한번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보시면 굉장히 좋은 것이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디를 눌러야 합니까? 안 가네요. 화살표 있잖아. 화살표. 제 끝에. 예, 근데 안 갑니다, 지금. 엔터 쳐보시죠, 엔터. 엔터, 오케이. 아, 갔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정성이 조직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들 홈그룹에 대한 얘기를 얼마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홈그룹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저런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정성. 정성. 확실히 정성입니다. 모든 일에도 요즘 사회에서는 열정이란 말로 많이 표시하는데 열정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깊은 정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정성을 얘기할 수 있죠. 깊은 정성. 이 정성 가운데 내 안에 하늘 부모님의 인지와 믿음과 경험을 매번 하시면서 계속 내 안에 하늘 부모님에게 오늘 하루 복을 하시면서 미안한 마음과 그 다음 용서를 주시고 또 감사한 마음과 사랑을 느끼시는 이 작업을 계속 느끼면서 내 안에 계신 하늘 부모님을 경험해 보시는 겁니다.
중원 부분 기도로서 뭐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뭐 위해서 그건 나중에 하시고 예. 저는 걱정이 많습니다. 남북 통일되고 우리 안에 지도자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다 좋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인격과 이런 상태로서 최고 지도자가 되는 것도 저는 두렵습니다. 우리 안에서 분명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밖에서도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만족 중에 다 남겨두고 실제 우리를 한번 생각해보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믿지 못하는 내가 내 안에 스스로 하늘 부모님 계신 것을 경험을 하는 작업을 계속 하시면서 깊게 깊게 내 안에 신성을 확대시키면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신성의 확대 때문에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모르는 사이에 신인일체라는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경험해보자는 것이 정성이고요. 그래서 홈그룹은 방법론의 문제가 아니고 우선은 통일교의 식구로서 하늘 부모님이 또는 천진 참부모님이 멀리 가 계신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를 모시고 계속 대화를 하는 습관을 기르는 게 정성이라고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 정성을 들이시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내 안에 내 하늘 부모님과 정성을 들였으면 끝나는 겁니까? 아니죠. 조금 아까 내 안이 아닌 당신으로 관계에 있어서 당신 안에도 나와 똑같은 하늘 부모님이 계시다는 것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는 나를 괴롭히고 나를 미안하게 굴고 나에게 서슴하게 굴고 나를 정말 그 친구만 가면 보고 싶다고 하는 생각을 싹 없앨 수 있는 그 가장 큰 것이 그 안에 하늘 부모님과 대화하기 시작하면 그 자신이 내가 미웠든 내가 좋아했든 이런 관념하고 좀 다르게 접근하게 될 겁니다. 당신 안에 계신 하늘 부모님과의 관계를 맺는 겁니다. 이 관계는 전도하려고 하는 것도 다음입니다. 가정에서 부부끼리 형제끼리 내 안에 하늘 부모님 계시다면 내 아들 딸을 내가 낳은 내 핏덩이 아들 딸로 생각하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신 하늘 부모님이 너 안에도 계시니까 너 안에 개성체리체로 아주 뚜렷이 계시니까 그를 놓고 존경하고 그를 놓고 대하는 마음으로 관계를 맺는 습관을 기르는 거죠. 본인의 가정도 도리가 어렵다는데 이걸 갖고 바깥에서 살라니까 우리는 자신도 없고 되지도 않는 거예요. 또한 전도됐다 하더라도 우리 가정을 들여다보고 우리 교회 안을 들여다봤을 때 그는 떠나가게 되는 거죠. 전도는 많이 했는데 떠나간 사람이 더 많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관계를 내는 겁니다. 어떤 관계를 내느냐? 이건 우리가 차차 연습하면서 경험하는 것을 사례를 들으면서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만 맺는 것이 아니고 정말 기쁜 가운데 초대를 하는 겁니다. 가정으로 초대를 한다거나 또는 교회의 좋은 프로그램에 초대를 한다거나 아름다운 곳을 행복으로 초대한다거나 아름다운 가정과 정말 그 가정에 있기만 해도 프리센스라고 합니다. 그 가정에 있기만 해도 아무 말 듣지 않아도 기분이 좋은 가정. 어떤 식구님들이 교회 데려올 식구님이 계신가 그러니까 있다고 해요. 근데 왜 안 데려오십니까? 교회 데리고 오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왜? 저도 은혜를 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데려옵니까? 이런 상황에서 홈그룹 가능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처음 이 자리에 말을 드리면서 내 안에 정화를 하지 못하고서는 타인하고 관계 맺기가 세상적인 관계 이런 것 같은 모르지만 신정적 관계가 어렵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관계를 맺고 세 번째는 초대를 정말 감격하고 감격이 넘치는 즐거움. 예전에 우리가 제가 어렸을 때 통일교회를 갔을 때 집에 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엄마 아빠가 있는고 나를 먹여주고 살려주고 공부시켜주고 하는데 교회 갔을 때 그때 교회에서 떠나기 싫었단 말이죠. 교회가 나를 초대해서 내 가정보다도 뜨겁게 나를 관리해 주니까 난 가정을 잊어먹고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교회가 욕을 먹기 시작했죠. 집을 버리고 나왔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지도 않는다. 처녀들이. 그래서 이상한 소문들이 나기 시작했지만 그때 그 교회 안에 앉아있는 사람은 지상에서 그렇게 기쁨을 맛볼 수가 없었다.
생전 처음 본 할머니가 내를 꼬꼬로 안고 얼마나 하느님이 오래 기다렸는지 모른다고 나한테 눈물을 뚝뚝 돌릴 때 저는 아무 철도 없었지만은 이게 정말 이게 어디야? 멍청한 가운데 몇 년을 지냈습니다. 바로 그것이 가정교회입니다. 그래서 초대받는 거예요. 언제나 새로운 VIP처럼 초대받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번식은요, 전도해라 번식해라 하지 않아도 나도 모르는 가운데 번식이 되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가운데 친구들을 데리고 오고 있었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자연적 성장이라고 합니다. 목사님이 다녔으나 아무리 전도하라고 외치더라도 자연적인 성장이 없으면 우리는 유기체적인 생명체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생명체예요. 교회 안에 하느님이 계시고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교회는 살아있는 유기체와 똑같습니다. 만약에 경우에 교회가 성장하고 스톱되어 있다면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왜? 유기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단을 받아봐야 되지.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주제 가운데 많은 것이 있습니다만 정성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이 생각을 해보자 합니다. 자, 다 같이 함께 훈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재요. 내 잘못이라는 마음을 가져요. 하나님과 통할 수 있고 하나님이라는 말을 논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훈독하시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네. 많이 들었죠? 상대방이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정말 교회 생활하는 사람은 그것이 너의 잘못이 아니고 나의 잘못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귀가 아프게 들었을 겁니다. 근데 이거를 듣고 알고 또 말씀이니까 믿고 하는 걸 넘어서서 한번 경험해보자 하는 것이 제 오늘의 주장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과 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통할, 교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하늘 부모님과 대화한다는 것은 교통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런 마음을 갖고 대화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한테 가장 크게 준 말씀 주제나 마찬가지죠. 예. 내 잘못이 자,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뭐, 누구, 뭐, 나라가 나쁘고, 뭐, 누구 때문에 하는데, 누구 때문이냐?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에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된 것도 나 때문이고, 진정한 사랑의 빛깔을 들고, 잠깐 주체성을 가지고 다녔으면, 대상의 모양은 팔뚝왕상에 걸렸었는데, 결국은 내 탓이다 이거예요. 각자가 내 탓이다. 여기서 우리한테 주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충신효자란 말을 많이 씁니다. 말씀에 의하면 충신효자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남의 잘못을 보고 다 내 탓이라고 여기는 것이 충신과 효자된 돈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뭐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기독교가 기독교는 뭐냐 하면 대속의 종교라고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의신 피로 말미암아 나는 구속받았다. 용서함을 받았다. 성경 말씀에 본 것 같으면 해골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자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죄수도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못 박았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하늘도 응답을 해. 정말 깨달으면 모든 것이 내 잘못이라고 느끼고 마음속에 여러분이 하늘 부모님 어디에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신 게 아니고 온 우주에 천주에 계시다고 생각한다면 내 몸에 새끼손가락에 가시가 들어가도 내가 아프듯이
이 갓이 들어가는 것이 나의 아픔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 아픔이라는 것을 아프리카에 죽어가는 사람들 이렇게 느끼면은 이미 나는 아프리카와 나는 떨어진 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상대의 어려움과 상대의 고통을 내가 느낄 수 있는 경험을 해보자는 것이죠. 저는 통일교 교인도 아닌데 이런 경험, 아버님 말씀 그냥 이대로 따라하면서 이것을 느꼈던 얘기를 한번 여러분 앞에 해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모자 쓴 친구가 누구냐면 휴렌 박사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열심히 정성을 들이면서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계속 말하자면은 정화정 선생님께서 놀라운 일을 펼친 것이 전 세계에 보도가 됐습니다. 이 사람은 여기 보면 알겠지만은 저 음침한 그림 저것이 뭐냐면은 교도소가 아니고 성범죄, 강간, 사람을 죽이고 아주 놀라운 그런 힘으로 말하자면 범행을 저지른 정신질환자들이 말하자면 일반 형무소하고 같이 못 있게 되니까 그 정신질환자들을 모아둔 말하자면 형무소였습니다. 근데 실제적인 일이 어떻게 벌어지냐면 여러분 실제적인 일입니다. 여름에 에어컨이 막 돌아가고 전기가 막 돌아가야 되는데 갑자기 에어컨이 뚜껑 켜고 전기가 뚝 끊기는 거예요. 그리고 수돗물이 나와야 목욕을 하는데 수돗물이 끊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와이 주정부가 원인도 모르게 기술자들을 갖다 박아도 그 또 수돗물이 끊기고 전기가 또 끊어지고 예 영적인 것이 편성화된 유일한 장소가 바로 저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잔디가 풀이 돋아나야 되는데 잔디가 다 죽어버리고 나무가 다 말라서 생긴 나무 하나도 보이지 않고 여러분 양자 물리학자들이 얘기할 것 같으면은 주변에 있는 모든 물질들은 사람의 생각을 알아채린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사람의 생각을 알아채린다. 기도를 많이 하는 기도실 주변은 상당히 온건하고 아름답고 선한 영들이 많이 있다면은 나쁜 짓을 많이 하는 악의 속으로는 그 자체가 그 사람이 없더라도 이미 주변의 물질들이 악의 소굴화되어 있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양자 물리학자들이 그걸 갖다가 발견해 놓고 지금 책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생각대로 된다는 책이 요새 너무 많이 나오고 있죠. 사람이 딱 생각하면은 그 생각을 나는 타락했지만은 모든 만물이나 이런 것들을 타락하지 않을까. 다 알아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본에 보면 이 물을 놓고 정성을 들여서 아주 입자가 나쁜 물이라도 정성을 들이고 정화된 물을 먹기 시작하면 온몸에 60% 이상 물이 되어 있는 것이 좋아져가지고 건강해진다. 이런 말은 벌써 이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원리가 바로 양자 물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과 정성이 모든 물질을 변화시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 온 사람들은 저 그림에 있는 것처럼 말을 함부로 하고 너 이 XX야 뭐 하는 거 막 아주 나쁜 말을 쓰고 사람을 완전히 구렁텅이에 빠지고 죽이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을 이 바로 낙도 휴렌이라는 사람이 만나지도 않고 계속 그 사람 명단을 놓고 정화 정성을 때린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냐면요 하와이 주정부로부터 오는 예산이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나무에 씨앗이 다시 잎이 나기 시작하고 정상적으로 물이 흐르고 정상적으로 에어컨이 돌아가고 하도 사람들이 남북에서 발과 이런데 족쇄를 채워서 쇳덩어리를 달아뒀었는데 그걸 풀러서 배드민턴을 치게 만들고 이래서 거의 5년 정도 지나니까 저기 문을 닫았습니다. 필요가 없어서 다들 보통 형무소가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실제화되고 난 다음에 이것을 갖다 이른바 우리는 하와이의 호노토노라고 합니다. 하와이의 전승적인 아주 전통적인 인디언들이 쓰는 그런 말. 그것이 그 호노토노를 한 소위 그 휴렌 박사가 모셨던
그 모르나라고 하는 아주 영매라고 볼 수 있는 그거를 모시고 작업했는데 거기서부터 전수받은 저런 것들이 저렇게 탁 바꿔줬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미국 편입에 전 세계에 책으로 많이 유포되면서 또 심지어는 경인 남부교구에 이세하나도 그 책을 번역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저런 얘기를 말씀을 드릴까요? 저희 슈렌 박사는 아버님이 직접 기린받은 사람도 아닌데 자기가 그런 생각 갖고 했는데 그런 생각 갖고 행한 것들이 이미 아버님께서는 말씀을 다 하신 것들이라 이랍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만 갖고 관념만 갖고 있어서 실제 행동을 한 적은 별로 없는데 이 사람은 실제 행동을 하고 처음에 자기 자신도 상당히 의심했던 이게 어떻게 벌어지는지 모르겠다. 근데 꾸준히 그렇게 작업하고 나니까 지금 점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시작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까? 자, 시작. 도인들은 내 가정, 민족, 혹은 세계 잘못된 모든 것이 내 죄요, 내 잘못이라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붙들고 나오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통화할 수 있고 하나님이라는 말을 유언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서는 우리 아까 읽었고요. 그래서 결국은 모든 문제가 다 자기 탓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자, 허버드 뇌과학자들이 인간의 뇌를 생각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한다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은 요즘에 그런 영적인 실체 같은 것들을 밝혀내는 도구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고, 소위 말하자면 인간을 상당히 그 인간 안에 도대체 그렇게 사고하는 게 뭔가를 상당히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다 생각 갖고 있어요, 그죠? 생각 없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의 뇌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뇌,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뇌라고 하는 것은 바깥으로부터 보고 듣고 또 만지고 냄새 맡고 뭐 여러 가지 오감을 통해서 여러 가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 뇌에 200만 BPS라고 하는 자료가 나한테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엄청난 자료.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기대만 교수의 얘기를 들으면서 머릿속에 별 생각 다 하고 막 다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 하면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 것들이 어떻게 되냐 하면 결론적으로 남아있는 것은 134 BPS라고 하는 것밖에 안 남아진다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러면 그 남아지는 것이 결국 여러분의 생각이고 여러분의 의도가 된다는데 그 왜 그렇게 되냐. 여러분의 어떤 상황을 맞이하면서 어떤 점은 생략되어 버리는 거예요. 생략되어 버리는 거예요. 뜨겁고 감동적이고 열정적인 것은 기억에 남아있고 그리고 어떤 거는 A가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고 자기가 생각할 때 B, C, D로 생각했으면 A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B, C, D가 자기한테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일반화되버리니까 그게 진리화되버리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전도해라. 지금 전도가 돼. 요 생각이 그렇게 엮어져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전도해도 안 되니까. 그래서 결국 이 말은 뭘 얘기하냐면요.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은 무엇인가?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또 원리를 통해서 여러분이 신앙화 되겠다고 하는 여러분의 사고와 여러분의 행동을 내리게 된 어떤 판단의 기준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된 것이 누굽니까? 그렇게 생각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거 보고 뭐라고 그래요, 그랬냐? 나! 내가 누구라고요? 이렇게 태어나서 어떤 환경 속에 자라오면서 나도 모르게 입력되고 또는 왜곡되고 또는 신념화된 것들이 형성된 그것이 누구라고요? 나 크게 누구요? 나. 그것이 누구라고요? 나. 정말 그 나가 여러분 맞습니까? 맞습니까? 네. 맞아요? 여러분이 자라오면서 환경 가운데 익혀졌던 여러분들이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내 생각대로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저는 사실 처음에 아버지가 나를 버리라고 그럴 때 참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런 경험과 느낌을 가지면서 아, 나라는 존재가 실제 나인가. 그래서 저는 다닐 때마다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360개의 답을 써보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누군가
예를 들자면 나는 누구냐? 나는 길용환이다. 이거 납니까? 이게 납니까? 나의 직업이죠. 나는 누구냐? 나는 조동원의 남편이다. 이게 납니까? 이건 내가 나의 역할이죠. 가정의 역할이죠. 이렇게 따지다 보면은 한 100개 넘었을 때는 신나게 쓰다가 그 다음에 한 200개 정도 쓸 때는 얘가 정말 누군지 모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꾸 안으로 들어가고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때 깨우침이 시작되면서 360개를 마친 분들은 아마 제 이 말뜻을 이해를 하게 됩니다. 아가 내 안에 있는 본심이 누군가를 전혀 모르고 그냥 나만 생각했었는데 이 본심의 벽을 툭툭툭 건드리면서 나라는 존재를 끌어낼 때부터 자기도 소름이 끼치고 자기도 감격이 느껴지고 자기도 힘이 나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 안의 신성은 잠들고 있습니다. 우리 안의 하늘 부모님은 그분은 그분의 소리를 내지 못하고 갇혀 계십니다.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런 나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화해야 됩니다. 뭐 해준다고요? 씻어내야 된다는 말이죠. 정화한 말을 하는 게 원래 내 안에 있던 아름다운 이 하늘 부모님의 심성과 심정을 나라는 것 때문에 계속 그 자리를 차지해서 하늘 부모님으로 가두고 싶다. 그 큰 힘을, 그 큰 능력을, 그 큰 무한한 가능성을 없애버리고 나라고 하는 존재에 나를 꽁꽁 묶어두었으니 뭐가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정화하죠. 우선 이런 내가 아무리 하늘 앞에 외치고 민족과 뭘 외쳐봤도 하늘 부모님이 듣기가 어려울 것이다. 과연 내 안에 하늘 부모님이 귀를 열고 그래 이 녀석 이제 알았냐? 내가 널 도우마 하면서 내 안에 하늘 부모님이 신성이 퍼질 때 놀랍게도 내 안에 있는 자질구레한 더러운 병들 육신이 병원에 와도 낫지 않는 암으로 말한다면요. 전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이 치유되지 않으면 또 전이 되는 거예요. 그림을 해봐야 쓸데가 없어요. 생각, 사유가 암이 된 사람들은요. 태생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암 걸린 사람하고 또 다르게 암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저는 놀라운 게 뭐냐 하면은 스트레스나 어려움을 많이 받는 사람일수록 암 요인과 인자가 다 들어있습니다. 이 안에 여러분 앉아 계시지만은 모든 사람 안에 다 그런 요인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왜 내가 나를 살리는 정화중세라는 말을 했냐 하면은 이 안에서 그거를 정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거를 저는 정성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여러분은 사실은 나를 정화한 기록을 저녁 때 적어보시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하는 나인가? 아들, 딸에게 나는 어떻게 하지? 내 남편한테 평소에 나는 어떻게 했지? 그게 나예요, 나. 나. 네. 그러면 하늘 부모님이 하신다면 어떻게 할까 하는 걸 좌측 우측에다 적고 싶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저녁 때. 나는 정말 내대로 살았느냐? 하늘 부모님과 함께 살았느냐? 이렇게 하면서 점점점점 하늘 부모님의 영향력의 원을 넓혀갈 때 나의 영향력의 원이 점점 줄어들면서 나는 나도 기쁘게 되고 가벼워지고 건강해지고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렇게 여기 이한 목사님 계십니다. 상당히 미안합니다만 제가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건 나이가 들어가면서 상당히 꿈과 비전을 갖습니다. 예, 우리 장모님들 저와 비슷한 연대에 가지고 야 이제 우리가 다 살았는데 꿈이 있어 무슨 말씀이죠? 성화식을 기대합니다.
정말 우리가 알기는 정말 우리 영원한 세계는 죽고 난 다음에 있다 알지요? 다 분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걸 다 믿고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 삶이 어때요 지금? 성화 때까지 내 삶을 어떻게 정하고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성화 때까지 가야 되느냐. 다시 말해서 well-being보다는 well-dying입니다. 어떻게 내가 잘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 거냐 하는 것에 계획표가 있어야 돼요. 연구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화식 때 정말 아버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뻐 날뛰며 하늘 부모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우리가 지금부터 참 젊은이들은 well-being 어떻게 이 남은 많은 삶을 하늘 부모님 원하시는 대로 나를 정화시키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졌을 때 우리 안에 다 이렇게 보면 쳐다보면 우리가 존경하는 하늘 부모님이 앉아계시고 고개를 숙이고 정말 손 잡고 안고 싶은 말이 많아졌죠.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 그런 사람들이 정치, 경제, 문화를 좌우할 때 우리는 점점 분명한 통일을 인내를 하겠습니다. 성숙지 못한 사람들이 저렇게 정보를 잡고 움직일 때 얼마나 많은 문제를 야기시킵니까? 잘못된 종교와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나라를 끌고 갈 때 얼마나 백성들이 힘들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정화를 계속 드리면서 우리는 그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무의식 쪽에 자꾸 여러분들이 생겼던 그 나쁜 기억은 어떤 것들입니까? 보통 심리학에서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트라우마. 잊지 못한, 지울 수 없는 나를 괴롭히는 그 과거의 그런 내용입니다. 그 트라우마는 결국 누군가요? 그게 나입니다. 하늘 부모님이 그 트라우마를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무릎 보세요. 하늘 부모님, 제가 지금 이런 느낌을 일으키는데 이것이 어떤 것입니까? 그럼 여러분들 자신 안에 트라우마를 객관화시켜놓고 물어보십시오. 어떤 얘기를 하시는지. 답이 없으면 계속 자꾸 물어보세요. 그게 기도와 정성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이것이야말로 정말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가장 나스러운 것이 아니었구나 하면서 스스로 트라우마를 제거시키면서 정화시키는 작업을 할 수 있어야 심리학자한테 트라우마가 제거된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지움이 많은 사람들이 심리학자한테 트라우마를 제거해서 또다시 그 트라우마에 걸리는 것은 많이 빠르 여러분의 많은 식구들이 트라우마에 걸려 있습니다. 많은 걸 해결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다음 그 시기하고 또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트라우마를 객관화시켜놓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자식 지루했구나 고생했지 이러면서 스스로 씹는 모습들을 찾고 하면서 그 씹는 힘을 강력해질 때 트라우마는 아주 조그마지면서 물러가게 됩니다. 그럼 하늘 앞에 미안합니다. 제가 이렇게 나댄 짓을 못했고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렇게 내가 하늘 부모님이 역사하신다 교류하신 말이라 나의 트라우마 없어진 걸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양쪽 가슴에 가서 하늘 부모님 내 피부 속까지 내 세포 속까지 감사가 느껴져서 소름이 쫙 끼치면서 목걸이에 뜨거움이 들어올 때까지 계속 감사 해보시면은 그 기쁨은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주원 본 소리 지르고 기도하고 난다는 차이 무슨 기도도 했는지 모르는 그런 기도 목 아픈 기도를 한 사람에게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콩을 외치고 지켜지 마라. 진실한 내 안에 하늘 부모님이 웃는다, 웃고 계십니다. 아시겠습니까?
나는 내가 아니고 하늘 부모님의 안내하시고 즐겨내지고 찾으신 그런 내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요, 제 말씀으로 일단 응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럴 것이더라고 한번 믿어보시고 계속적으로 오늘 저녁부터 이제 하고 돼야 제가 가정교회라는 말을 꺼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없이 아무리 해봐도 옛날에 훈도가정 했을 때처럼 또 그 길을 가야 된다. 안에서 그런 작업을 해서 내 안에 정말 감사하고 고마움을 느끼고 미워했던 상대 앞에 정말 고개를 숙이고 그 앞에 팔을 부모님한테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셔라 할 수 있는 내가 되기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끌어드립니다. 그래서 이러고 난 다음에 전도의 불안감이라든가 전도자에 대한 모른식, 부정적 생각, 부정적 마음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진다. 생각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빨간 코끼리 얘기하십니까? 여러분, 빨간 코끼리 보신 분 계십니까? 새빨간 빨간 코끼리, 살아있는 코끼리 보신 분 계십니까? 빨간 코끼리 정말 못 보셨어요? 네. 정말이에요? 네. 왜 거짓말 시키세요? 빨간 코끼리 정말 안 보셨어요? 네. 시뻘건 코끼리 안 보셨어요? 네. 다 거짓말하고. 왜 거짓말하고 있죠? 여러분, 제가 빨간 코끼리란 말을 쓸 때는 머릿속에 빨간 코끼리 벌써 그렸어요. 세상에도 없는 그 빨간 코끼리를 내가 빨간 코끼리에게 한테 머릿속에 이미 그리고 여러분 안에 보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부정적인 얘기, 흠뜨는 얘기는 없다 하더라도 얘기를 하면 그것이 머릿속에 그려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을 조심하라. 빨간 코끼리. 예, 만약 빨간 코끼리를 못 그린 사람이 이 자리에 있던 사람은 정신 이상자입니다. 정확하게 그리고 더 잘 그리고 이게 있어 없어 못 봤지 왜 저런가 들면서 왜 저거 물어보지 별 생각 다 들어가죠. 이미 빨간 코끼리가 머릿속에 단단히 박혀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심리적인 작용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말을 하고 눈을 뜨자마자 기쁘다, 감사하다, 고맙다, 살아있구나 하는 느낌을 들어놓으면 느끼라 이 말이지. 그래서 자기 스스로 정화하는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후로 만난 분에게 정말 미안한 마음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단에 처음 섰을 때 소원주고 이 단에 선 게 정말 미안스럽습니다. 왜 미안한가를 구체적으로 따지세요. 한 다섯 가지 정도. 여보, 당신한테 미안해. 이거 미안해.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이거. 아, 고마워. 고맙습니다. 이래서 정말 고맙습니다. 절대로 하늘 부모님끼리 교감하는 아름다운 나타나 축복하지 않는 게 뭡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어떻게 대하고 있어요? 축복받아라 축복받아라 말 말고 도망리고 땡길 땡길하게 누가 그러냐 하는 거지. 누가? 어머니라는 내가 아버지라는 내가 내 안에 하늘 부모님도 거듭하십시오. 내가 지금 내 아들에게 이런 일을 하고 있군요. 제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라고 하는 답은 다른 분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여러분 아래 할머니한테 물어보셔서 답을 얻으세요. 그리고 적으세요. 근데 잘 안되면 또 하세요. 또 정화시키세요. 엄마 살아있는 세상 이런 세상인데 어떡합니까? 그게 이런데 자꾸 하다보면 우리가 성화식장에 가서 정말 하늘 생활하는 게 아름다워요. 그래서 각자 여러분 눈을 좀 감아보십시오. 눈을 감으시고 내가 가장 가까운 친척, 친지 내게 또는 미워하는 사람에게 미안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그 안에 계신 하늘 부모님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
안에 할부모님이 어떤 모습으로 계실까? 그리고 미안합니다만 생각하지 마시고 한 몇 개를 찾아보세요. 뭐가 미안하십니까? 정말 미안하시죠? 용서해달라고 좀 하시면서 어떤 점을 용서해 주실지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 보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도 이 안에 한 분이 기뻐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자, 서류를 마지막하게 감사합니다 얘기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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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손도 두 손으로 가슴을 꼭 안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잘 보십시오.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정화정성의 삶입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새벽에 몇 시에 걸어서 훈독해 하고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내 시간, 내 초, 어디에 가서 항상 내가 이 안에 한 부모님으로 물어보고 또 그대로 되지 않은 용서를 빌고 지속적으로 이 작업을 계속해야 우리는 원리에서 얘기하는 신일체, 신정교리,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